토지 2회입니다. 사방을 팽팽하게 메운 진한 어둠과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섬진강 쪽에서의 바람이 맞부딪혀 무시무시한 격투를 벌이는 것만 같은 밤에 가랑잎에 발목이 묻히는 잔목숲을 헤치고 구천이와 별당아 씨가 어디론지 종적을 감춘 뒤 사흘 만에 최찬반댁에서는 바우 하라범의 상주 없는 장례가 있었다. 며칠 동안 상식되면 뒤곁에 마련한 빈소에서 목이 쉰 갓난 할멈이 풀무젓는 소리로 곡을 하였으나 그가 운신을 못하게 되면서부터 상식에 아무나가 했을 테지만 가엾은 노파를 대신하여 울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납덩이같이 덮쳐 쉬운 침묵 속에서 집안 하인들은 물밑을 헤엄치는 고깃대 모양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누가 도장문을 열어주었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무표정한 윤씨 부인이나 사랑의 도살인 최치수의 속마음도 도무지 짚어볼 수 없었고 누가 도장문을 열어주었느냐고 추달이 있을 법했으나 불문에 붙이는 저의 역시 심상한 일은 아니었다. 당주인 최치수나 집안의 유일한 기둥이며 어른인 윤씨 부인 사이에 어떤 수습책의 상의가 있었던 것인지 그런 기미도 하인들은 눈치채지 못하였다. 다만 하인들 사이에 귀속말이 오고 갔는데 나으리마님이 사방에 사람을 놔서 가문에다 구정물을 끼얹고 간 불륜의 남녀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 온 집안이 죽음같이 조용한 데 반하여 별당 많은 주야로 난리판이었다. 봉순내 모녀와 길상이 사모리는 매일 난리를 겪는 심정이었다. 엄마 데려와! 엄마 데려와! 발광하고 울부짖고 까무러치고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그칠 줄 모르는 서희의 폐악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봉순내는 넋 빠진 것 같았고 비대했던 몸이 홀쭉해졌을 지경이다. 말귀를 알아야 타일러 보제. 내가 이거 무신할 짓인고? 하다가 봉순내는 불쌍한 서희 때문에 눈물을 훔치곤 했다. 서희는 거의 날마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물었다. 어머니 어디 갔어? 서울 가시지요. 뭐하러? 할아버님 뵐라고요. 할아버님이 어디 있는데? 서울 기시요. 그럼 나는 왜 안 데리고 가는 거야? 길이 멀어서 애기씨는 걸을 수가 없신께요. 가마타고 가면 되잖아. 지리 여간만 멀어야제요. 산을 넘고 내를 건니고 또 산을 넘고 내를 건니고 하자문. 길상이가 업고 가면 되잖아. 그렇기는 허겄소만 산에는 호랭이가 있습니다. 생이틀 같은 호랭이가 두 눈에 화덕 같은 불을 켜고 얼라만 보면 어흥 잡아먹을라 안 캅니까? 잠시 질리다가 다시 그럼 어머니는 언제 와? 몇 밤 자면 와? 몇 밤 자면 오느냐고 내가 물었단 말이야. 무릎을 고집다가 서희는 주먹을 쥐고 봉순의 가슴을 쥐어박는다. 애기씨가 어른이 되심은 오실끼요. 봉순내는 손수건을 꺼내어 코를 흥 하고 푼다. 어른이 되려면 몇 밤이나 자야 해? 응? 몇 밤 자면 어른이 되는 거야? 그래도 대답이 없으면 연근 바깥이 팡팡하고 잘생긴 서희 이마빼기에 정맥이 나돋고 부풀어오르며 기어이 뒹굴기 시작하는 것이다. 얼음이 열기 전에 초겨울은 바람이 없고 햇빛이 나기만 하면 남쪽 이고장은 봄날같이 따습다. 온종일 두터운 햇살이 별당 뜰하게 가득히 들어차더니 해가 지고 밤이 된 후에도 날씨는 포근하였다. 낮에는 햇빛을 따라 수면 가까이까지 와서 붕어들이 논일던 연못 위에 간혹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아슴푸레에 들려오곤 한다. 서희 곁에서 시달려 지쳐버린 봉순이는 별당 건넌방의 사머리와 함께 깊이 잠들었고 봉순내는 서희에게 팔베개를 해준 채 깜빡거리는 등잔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봉순내는 노곤하게 풀어진 의식 속에 온갖 일들이 어지럽게 맴돌아 쫓아오고
떨쳐버리려면 다시 새로운 생각이 거미줄같이 얽혀드는 것이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이 꿈같이 거짓말같이 느껴지는가 하면 아주 생생하게 바로 엊그저께 일어난 일 같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바우 하라범의 쓸쓸한 상여가 고개를 넘어갈 때 일던 흙바람이 지금 방 안에 가득 밀려와서 눈이 아물거려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 등잔불에서 번져나는 빛과 그늘이 빚은 착각이다. 가난 할매한테 가봐야 할 낀데 숨이나 붙어있는지 모르겠다. 역시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봉순내는 지팡이를 짚은 바오 하라봄이 어디서 나타날 것만 같았다. 어질디어진 그 눈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봉순놈에 고맙소. 이 늙은 것이 수인은 무신. 관함에서 죄 바꿨소.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바우알베, 그 눈이 어찌 그리 슬프게 보이던고. 집안 행편이 이지경인데 마님께 여쭐 수도 없는 일이고, 아랫사람이 마음대로 문의원을 모시올 수도 없는 일이고, 갓난할매는 어찌했으면 좋을고, 두만 내가 약을 데려오는 눈치더라마는 지도 뱅든 시아머시 모시고, 행편이 늘 넉넉하다 말가. 갑자기 봉순내 의식 속에 해실해실 웃는 귀녀의 얼굴이 뛰어든다. 낮에 있었던 조그마한 사건이 해실해실 웃는 얼굴에 이어져서 찜찜하게 되살아난다. 채증이 내린 듯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역시 어딘지 개운차는 뒷맛이 남는다. 천장 위에 구렁이가 든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다. 음흉스럽고 심술궂은 가시나 꼭 해코지하고 마는 심성이 좋잖아. 귀녀의 웃던 얼굴을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섬뜩하기만 하다. 귀녀의 노하던 얼굴을 아무리 동정하려 해도 역시 섬뜩하기론 마찬가지다. 아직은 소리 없이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관망할 밖에 없는 최참판 때 가이들은 그러나 다같이 미묘한 갈등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주가에 대한 충성심을 말할 것 같으면 사유의 그 존재가 당당하였던 오랜 가문의 오역의 역사를 만들어 놓고 떠난 불륜의 남녀를 증오하고 분노를 느껴야만 마땅한 일이거늘, 물론 증오와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긴 했으나 증오와 분노 한 곳으로만 감정을 밀어붙이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아픔이랄까 근심이랄까 그런 것이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명명백백한 죄인들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폐륜자들인데 그것을 누구 하나 부인 못하면서 그들에게 닥칠 앞날의 비상한 관심이 모여지는 이유를 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자각 못하는 속에 있었던 무상의 사랑 같은 것, 보호의식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지 어질고 아름다운 여인은 그 존재만 자체만으로도 남자들의 행복이요 여자들은 동경하게 되는데 남자의 경우에서도 아무튼 최참판댁 하인들은 상전댁을 위해 우울하고 그들 남녀를 위해선 암담해지는 갈등을 느끼고 있었는데 유독 귀녀의 행동 거짓말은 그렇지가 않았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 의기양양한 언동은 자연 눈에 거슬릴 밖에 없고 노골적인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귀녀는 외톨이가 되어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 약이라도 올려주려는 듯 눈 밑으로 사람을 내리떠보며 얕잡는 품을 재는 것이었다. 세차게 치면 세차게 돌아오는 공 같은 여자였다. 그것도 신경질적이 아닌 찐득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집요한 반격. 해서 귀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던 치들도 차츰 기분 나쁜 그 압력에 눌려 면전에서는 입을 봉하게 됐는데 수동이만은 전혀는 건드리면 더 한다니께 독세 대가리 멘치로 더 치키든다니께 하며 뒤통수에다 대고 사정없이 욕지거리를 했다. 한편 이상한 것은 구천이를 사모하던 사모리가 어느 누구보다 종적을 감춘 두 사람에게 동정이 깊은 일이다. 자신이 사모했던 사내가 규정에 있는 아름다운 아씨를 잡아챘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한 모양이다. 잘한 짓이라 할 사람이야 없겠지요.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지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사람의 정리는 그렇지 않다 그 말 아닙니까? 귀녀 그년 햇사는 꿀을 보면 세상의 인심이 그리 야박할 수 있것입니까? 무신 오광대 구경이라도 난 건 맨치로 앞뒤를 댕기면서 희덕거리 쌓는 꼴 참말이제 앵이 꼽아서 못 보겄소? 이러니 저러니 햇사도 지는 아실 모시던 처지 아닙니까? 근심하는 빛이라고는 약을 할락해도 없고 그러면서 마님 앞에 가면 이 태산 같은 근심을 어이하리 그런 얼굴이 된단 말입니다. 구렁이제 아가 어릴 적부터 그랬네라. 심청이 많았지. 이분에도 이리사 그 아가 고자질에서 터진 기고. 사모리와 참모 연희 어미가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던 봉순내는 무신 그럴 리가 있겠나. 고자질하는 거를 누가 바닥하더나? 그거는 봉순 어메가 모르는 얘기요. 시끄럽다. 애맨 소리는 안 하는 기다. 그 아아 심성이사 나쁜 거는 알지만은 마님께서 고자질을 받을 성미도 아니고 확실한 근거 없이 맞장구 칠 수 없어 나무라기는 했으나 그런 의심은 봉순네에게도 짙었고 그들보다 귀녀에 대한 감정은 더 좋지 못했다. 그럴 것이 엄마 귀녀가 말이다. 나보고 술정에 나가라 안카나? 술정이 먹고? 어느 날 좋은 말은 아닌 듯 싶었던지 봉순이 시부렁해가지고 말했다. 뭐라고? 전 같으면 이놈의 가시나야 네가 광대짓을 하니께 안 그렇나? 하며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았을 텐데. 와 나보고 술정에 나가라 카노? 다시 물었으나 봉순네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소희가 울부짖고 새파랗게 질리고 눈을 까 뒤집으며 까무라칠 지경에 이르면 우짜꼬 아이고 이 일을 우짜노 땀을 뻘뻘 흘리며 뱅뱅이를 도는 판국에 봉순이 성주구슬 하건 광대구슬 하건 그저 아무 탈 없이 하루해가 넘어가기를 바라는 봉순내로서는 딸의 머리를 쥐어박기는커녕 도움을 청할 형편이었다. 봉순이는 그에게 소중한 딸이었다. 어쩌다가 느지막이 꿈결같이 생긴 자식이다. 아비의 얼굴도 모르는 유복자, 어미 된 마음에 어린 것이 온종일 소희 곁에서 시달리는 꼴이 측은하지 않을 리 없었다. 니는 애미가 이 신께 흔한 말로 지랄도 멍석 깔아놓고 하라면 아니하더라고 죽일년 살릴년 하며 어미가 으르렁 되었을 때는 숨어서라도 신명풀이를 하던 봉순이 이제는 어지간히 지쳤던지 소희를 상대로 놀이하던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 제 어미가 죽일년 살릴년 할 적에는 매만 무서워했지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던 아이가 번번이 놀려대는 귀녀의 말에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조롱의 뜻도 어렴풋이 깨닫게 된 눈치였다. 흥! 넋이야 신이야 하는구나. 천생으로 타고났다 타고났어. 성주고 단다고 떨어진 조상이 돌아앉을까? 넋 들인다고 간 사람이 돌아올까? 하하! 팔톤만한 기 인지부터 저래가지고 예산일 아니구마. 열두 구비굽이 청승스럽게도 넘어가는구나. 아무래도 명산대천 찾아가서 동으로 비를 흘리하겄다. 명창이 될락함은. 흥, 봉순놈에 딸 하나 두었지만은 사위는 무수로 생기겄네. 바느질장이 목수 잘 사는 건 못 봤다마는 봉순놈에는 딸 덕에 호강하겄구마. 킬킬 웃으며 놀려대던 귀녀의 말을 봉순내도 들었다. 전연을 그만 쫀쫀히 따져봐야겄다. 그래서 한 번은 일부러 불러세운 일이 있었다. 니 나한테 무슨 유겜이 있나? 뭐라겠소? 니 나한테 무슨 유겜이 있는고 물었다. 유겜이 있으면 나를 보고 따질 일이지. 그래 아직 머리꼴도 안 염은 어린 것을 보고 뭐 웃자고 웃지? 아니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카더니 무슨 소리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봉순내를 빤히 쳐다보았다. 네 정말로 그럴 기가? 그러고 저러고 무슨 말인지 내사 통 모르겄소. 우뭉떵지 마라. 네 마음보가 그래가지고 쓰겄나? 자식 편역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린 것이 뭘 한다고 이러니 저러니 하노 말이다. 앞날이 구말리 같은 아아를 두고 막말을 하는 것은 또 무슨 심보제? 세상에 별소리를 다 듣겄소?
사람이 인덕이 없실라카이 앉아도 말이고 서도 말이고 어째서 나만 보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잡아먹을라 하는지 모르겠구마. 사람이 버부리가 아닌 바에야 말 안 하고 어찌 살기요? 시답지도 않는 말 가지고 꼬타리를 잡을라 하면 한이 있겠소? 하는 품도 침착하거니와 이야기의 내용도 조리가 있었다. 땡랭하게 바라보는 눈빛은 봉순내를 위압했다. 뭐? 뭐? 뭐라고? 봉순내 쪽에서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적반하장도 푼 수가 있지. 기분은 그랬으나 봉순내는 입 밖에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말다툼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는 봉순내가 귀녀 같은 여자를 상대했으니 이 판에 주착바가지 김서방댁이 어디선지 풀쑥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가르고 들어서며 시끄럽다! 한솥에 밥을 먹으면서 뭐를 그리 다투노? 아들 말 듣고 배 째더라고. 봉순내 니도 안 그래 배더니는 용렬하구나. 뭐? 뭐라고요? 내가 와 못할 소리 하나? 귀녀 편역을 들어서가 아니라 사리가 그렇다 그 말 아니가? 아들이사 욕도 먹고 매도 맞아가면서 크는 거 아니가? 니한테는 귀한 자식이다마는 귀한 자식일수록 천둥이로 키워야 하니라. 그래야 맹이 길제. 귀녀는 코웃음을 치며 그 틈에 가버리고 없었다. 최차판 댁에서 봉순내 처지가 의젓한 것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과 윤씨 부인이 그를 우대한다는 점도 있었으나 예절이 바르고 마음씀이 공평한 인품에 존경을 받는 까닭이 있다. 성질이 거친 사내 종들도 봉순내는 한수 놓고 대하는데 귀녀만은 전부터 봉순내를 대단찮게 여겼으며 봉순내도 뚜렷한 이유 없이 귀녀를 달갑잖게 여겨왔고 그래 부딪혀 본 건데 결국 귀녀에게 당하기만 했다. 그러던 참에 오늘 낮 그 귀녀가 서희에게 당한 것이다. 아이들은 연못가에서 놀고 있었다. 길상에는 나무를 베어낸 둥지에 걸터앉아 밀집으로 작은 광주리를 만들고 봉순내는 별당 건넌방의 방문을 열어놓고 아이들의 노는 양을 살피면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웬 겨울 날씨가 이렇겠소? 봄이 오는 것 같네요. 사물이 별당 뜰하게 들어서며 말했다. 그는 건넌방 툇마루에 걸터앉으며 눈살을 모았다. 큰일이요? 뭐가? 갓난 할매 말이요. 미움도 안 잡슬락하고 우짬은 초상 두 번 나갔소? 영 차도가 없더나? 야, 불쌍해서 뭐니뭐니 해도 자식 없는 늙은이가 제일 딱하구마. 봉순이는 연못 속에 퐁당퐁당 돌을 넣으면서 흥얼거리고 있었다. 사모라, 나 업어주어. 서희가 쫓아왔다. 그러지요, 애기씨. 사모리는 얼른 툇마루에서 일어나 서희에게 등을 내밀었다. 사모리는 서희를 업고 뜨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봉순이를 따라 흥얼흥얼 하더니 뚝 끊는다. 봉순아, 사람 울리지 마라. 어찌 그리 슬프노? 사모리 눈에 눈물이 갠다. 이때 뒤에서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났다. 돌아보는 사모리 젖은 눈에 날이 선다. 귀녀가 상체를 흔들며 다가왔다. 아이들이 선잠을 깨면 운다카더만은 이 아아는 웃네? 서천 서역에 가서 불로장수 선약이라도 구해오는 꿈을 꾸었나? 목소리에도 나를 세우며 사모리는 빗대었다. 사모라! 와부르노? 동티날라. 내사 네가 정다워지면 겁나더라. 부딪히기만 하면 입시름을 벌이는 이들은 벌써 이력이 나서 수작의 수가 여간 높지 않다. 과부서름은 과부가 안다 안 카더나? 하면서 귀녀는 봉순내 쪽을 힐끗 쳐다본다. 봉순내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러나 은근히 봉순내를 약올려주려는 저의가 숨어있다. 그렇다더라. 그거는 안다마는 나는 니하고 동사하기 싫구마. 누가 나하고 동사하자카나? 내가 멋이 답답하고 길어봐서 나는 아무 서를 것도 없고 어메사랑 님의 사랑 잃어버린 너와 애기씨가 없고 업히고 해서
이별 노래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께 가련기는 하다마는 웃잔지 우습기도 하고 사모라 네 마음 내가 아니라 주둥이를 문질러줄까 싶으다마는 손 씻을 물이 없을까 싶어서 그만두었다. 어여 가서 서방님께 세수물이나 떠올리라. 배가 좀 아픈가 배? 없냐? 배가 좀 아프다. 좀 만지두고. 사모리 규녀 앞으로 다가서는데 퇴! 아니? 규녀가 소리를 질렀다. 사모리에게 엎였던 서유가 규녀 얼굴에 침을 뱉었던 것이다. 애기씨! 봉순내가 큰 소리로 불렀다. 규녀는 치맛자락을 걷어 급히 얼굴을 닦고 사모리에 크게 소리내어 웃는다. 봉순이도 웃었다. 길상이는 웃다 말고 민망한 듯 엉거주춤 일어선다. 깨소금같이 꼬시구나. 후후후. 싸지 싸. 객적은 소리함은 그리 당하는 법이니라. 봉순이는 신이 나서 연방 웃는다. 뭐가 웃음노? 봉순이의 머리를 쥐어박은 귀녀는 한번 보면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은 원한과 저주가 이글이글 피어오르는 눈길을 서유에게 쏟더니 별당 뜰에서 총총히 사라졌던 것이다. 애기씨! 바늘을 옵소배 꽂으며 뜰로 내려서는 봉순내의 눈빛은 매우 엄격했다. 서유는 봉순내의 전에 없는 눈빛이 조금은 두려웠는지 사머리의 목을 두 손으로 꼭 껴안으며 비스듬히 얼굴을 누이고 피시시 웃는다. 나쁜 짓입니다. 짐승한테도 침은 뱉어서 안 되는데 마님께서 아시면 버릇없다고 봉순내가 야단 맞것입니다. 안 그럴게. 기녀 그녀 미운걸? 낮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서유는 입을 꼭 다물고 건강한 숨소리를 내며 잔다. 사람이란 천층에다 구만층이라 하기는 하더라마는 웃지 기녀 그 아는 성미가 그럴고. 봉순내는 등잔불을 끄기 위해 서유에게 베어준 팔을 뽑으려 몸을 옴지락거린다. 봉순내는 빼내려던 팔을 잠시 그대로 두고 서유의 기색을 살핀다. 작은 손이 와서 봉순내의 앞가슴을 더듬어댄다. 작은 손은 옷섭을 헤치고 유방에 와서 닿았다. 잠결에도 감촉이 달랐던지 서희는 부스스 일어나 앉았다. 눈을 비비며 봉순내를 내려다본다. 제 어머니가 아닌 것을 확인한 서희는 조용한 밤을 찢어발기듯 울음을 떠뜨렸다. 끝이시오, 애기씨. 봉순내는 서희를 안고 흔들었으나 두 다리를 버둥거리고 아갈쓴다. 봉순내!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예! 급히 서유를 내려놓고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서 새어난 불빛을 받고 서 있는 사람은 윤씨 부인이었다. 넓은 이마는 더욱 넓어서 온통 이마뿐인 것 같았다. 두 눈은 흠뻑 베어 조용한 빛을 띠고 있었으나 흡사근은 헛개비같이 보였다. 마님! 봉순내는 우는 아이를 버리고 툇마루로 나가 뜰 아래에 내려섰다. 몸체 안방에까지 울음소리가 들렸을 리는 없다. 윤 씨는 별당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끝이지 못할까? 윤 씨는 낮은 목소리로 서희를 꾸짖었다. 서희는 방바닥에 엎어진 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무서워하던 할머니였는데도 끝이지 못할까? 엄마 데려와, 엄마! 윤 씨는 몸을 돌렸다. 사모리도 잠이 깨어 옷매무새를 고치며 급히 뜰로 내려왔다. 윤 씨는 연못 옆에 한 그릇 서 있는 버들에 좀 굵은 가지를 골라서 꺾는다. 흰 저고리의 소매는 어둠 속에서 하계 날개를 편 것 같이 보였다. 발가벗은 나무들은 여기저기 우뚝우뚝 서서 윤 씨의 동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봉순내와 사모리 제가끔 앞으로 손을 맞잡고 서서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윤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신돌 위에 하얀 당해를 벗어놓고 방으로 올라간다. 끝이지 못하겠느냐? 서희는 더욱 악을 쓰며 엎어진 채 두 다리를 바둥거리며 울부짖었다. 윤 씨 손에 회초리가 버둥거리는 서희 다리를 내리친다. 마님! 뜰 아래서 봉순내가 울먹거렸다. 서희는 빨딱 몸을 일으켰다. 그는 운목에 놓아둔 반지꼬리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그것은 실꼬리였으나 실꼬리를 집어 팽개쳤다. 순간 윤 씨의 얼음장 같은 눈에 놀라움이 떠올랐다. 이윽고 윤 씨 입가에 경련 같은 미소가 번진다. 그년 고집도
윤 씨는 만족한 듯 내더니 방에서 나왔다. 마당 귀에 회초리를 버린 윤 씨는 아무 말 없이 별당에서 나가버렸다. 방 안으로 쫓아들어온 봉순내는 파랗게 까무러진 서위를 안았고 사모리는 냉수를 가져와서 아이 얼굴에 뿜는다. 애기씨! 애기씨! 봉순내는 서위를 흔들어댔다. 서위는 눈을 떴다. 울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집념의 덩어리 같은 아이는 엄마 데려와! 쨍하게 울리는 소리를 한번 질렀다. 모자라진 수수비로 마당을 싹싹 쓸고 있던 강정댁이 발을 탕 구른다. 이놈의 닭새끼! 닭바닥을 쪼으며 모유를 찾고 있던 닭은 보슬보슬하게 부푼 깃털 속에서 목을 길게 뽑아내고 뒤로 나자빠지듯 달아난다. 저만큼 도망간 닭은 꼬꼬대에 꼬꼬 꼬꼬대에 꼬꼬하며 울어젖힌다. 이놈의 살림살이 탕탕 뽀사뿌리고 내사 그만 머리 깎고 절에 나가서 강정댁은 몽당비를 든 채 누구 들으란 듯 씨부렸다. 자그마한 몸집에 까무잡잡하고 다부지게 생긴 강정댁은 성깔깨나 있어 보인다. 마누라의 푸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용인은 뒤란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쇠죽을 염물통에 퍼넣으며 목덜미에 감긴 지푸라기를 목을 흔들어 떨군다. 외양간에 배고픈 소는 쇠죽 냄새를 맡았던지 다리를 꺾고 앉았다가 후둑 일어선다. 땡그랑 땡그랑 요령이 흔들리고 요령 소리를 따라 눈을 꿈뻑꿈뻑하며 새삼스럽게 새김질을 한다. 아침나절의 마을은 조용했다. 소못 입은 아이들같이 오목하고 따스하게 이영을 갈아씌운 황금빛 초가지붕이 꼬막조개 모양으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마을은 이제 평화스럽고 한가한 겨울을 맞이한 것이다. 강가 울타리 없는 윤보의 외딴 오두막과 투전판이라면 이마빼기에 신짝을 붙이고 달려가는 김평산의 삼간 초가지붕만은 해를 묶여 회갈색의 누더기 꼴이 되어 있었다. 까대기 외양간에 있는 아래채와 기우뚱한 위채가 마주보는 용이 집의 지붕은 햇빛을 받아 한결 싱그럽게 보인다. 바람에 견디게끔 새끼로 엮어 단속이 잘 되어 있었다. 다만 돌과 진흙을 찐 울타리의 용마름이 너절했다. 지난 가을, 아니 그 전에 가을에도 이영을 갈아 씌우지 않았던 용마름의 집이 썩어서 문정문정 무너지고 그 용마름 위에 마른 박덩굴이 얽혀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용이 게을렀던 탓이었던지 아래 위채 지붕을 덮다 보니 집이 모자라서 그랬던지 그 정도의 집이라면 이웃에서 구워다 집 단장을 끝맺을 수도 있었겠는데 부엌 쪽의 흙벽 역시 뼈대로 친 수수깡이 앙상하게 드러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용의 무관심한 탓인 듯 싶다. 부엌벽에는 마른 약수기랑 무척 말린 것이 있다. 그것도 울타리 용마름에 얽힌 박덩굴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용이 장에 안 갈 건가? 삽작 밖에서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진다. 와, 안 가? 들어오게? 쇠죽을 뒤적이던 용이는 주걱을 소전에 던지고 여물통을 들어다 외양간에 디비어 넣는다. 아이구매, 일 많이 하시구마. 밤에는 잠도 안 잤는 게 봐요. 강청댁이 허리를 펴며 삽작을 들어오는 칠성이에게 말을 건넸다. 할 짓 다 하고도 요새 밤이사 오뉴월 엿가락 맹크로 얼마든지 늘어지더마.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칠성이는 둥그스름하게 삼줄에다 꿰인 집세기 꾸러미를 내려서 절구통에 걸쳐놓는다. 제기를 실속도 없는 게 덩어리만 커서 몇 푼이나 줄란고? 혀를 찬다. 열길 땅속을 파보소 쇠전 한 푼이 나오는가? 놀면 뭐 할 끼요? 강청댁은 집세기 꾸러미를 가만히 쳐다본다. 칠성이는 곁눈질을 하며 허리춤에서 곰방대를 뽑는다. 좀 기다리게. 어슬렁 어슬렁 마당을 질러가며 용이 말했다. 벌써 해나절이 다 돼간다. 파장 되기 전에 어서 가자고. 그러지. 마루장이 노는 야트막한 마루를 질끈 밟고 올라간 용이는 뱃살로 엮은 방문을 열고 큰 키를 반이나 접듯 허리를 구부리며 안으로 들어간다. 마루를 질러 세운 통나무 기둥에는 옹이가 울퉁불퉁했다.
그 통나무 기둥에는 글귀를 알아볼 수 없게 된 단구 조박지가 붙어 있었다. 부모 천년순이 자손 만대영 아니면 천하 태평춘 사방 무일사 따위다. 용이 모친이 살아있을 적에 신행우는 외며느리를 위해 집 손질을 하면서 마을 김훈장한테 부탁하여 써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옛날의 일이겠다. 마당을 쓸면서 강청댁이 짓거린다. 이미 아베는 저리 부지런한 게 이민애가 와 안 편하겠소? 칠성이는 둘째 마디에서 잘려져 없는 오른편 가운데 손가락을 교묘하게 감추면서 곰방대에 넣은 담배에다 푸시돌로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아내고 온유월 개팔자 아니오? 입안에 새같이 매사를 다 처리한 게 무신 근심이 있겠소? 그런께 이민에는 피둥피둥 살이 찌제? 요새사 뭐 배지가 불러서 제 몸도 못 가누마요? 제 집이란 매이기 타시고 야물고 안 야문 것도 남자하기 타신께? 삼신이 눈가리가 멀었지 새끼는 와 그리 많이 내지르는지 모르겠소. 제 가끔 이야기는 따로따로다. 복에 과해서 그러요.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안 생각하요. 드디어 강청댁은 울화통을 터뜨린다. 칠성이는 실실 웃으며 아따 그놈의 복 누가 좀 떼어갔음 쓰겄소. 제발. 해 나는 데는 해만 나고 비 오는 데는 비만 온다 카이. 우찌 세상일이 이리 고루잡는고. 강청댁은 시든 풀을 뽑아내어 쓸어모은 쓰레기 더미에 집어던진다. 해도 나고 비도 와야지요. 재물 따라 자식도 있어야 할 낀데 없는 놈의 집구석에 새끼만 우글우글 해가지고 어느 10월에 허리 피고 살겄소? 그 말 대꾸는 없이 강청댁은 딴전을 폈다. 세상에 우리 집 남정네 같은 게을뱅이가 있을까? 모두래야 두 식구인데 신발 밑창 빠지는 것도 모르고 마요. 꼴값 하느라고 안 그렇소? 개 훑은 죽사발 맹크로 매끄러움 해놓게. 아지마씨는 그놈 면판만 보고 사소. 도모지 내 살림이다 하는 생각이 없인께. 그것아 아지마씨 수단이 모자라는 탓도 있소. 어떠냐는 팔랑개비 재주 가졌답니까? 손바닥 하나 가지고는 시상 없어도 소리는 안 나니께. 만건을 쓰고 옷을 갈아입은 용이 들어갈 때처럼 허리를 반으로 접듯 방에서 나왔다. 멋을 그리 속닥거리노? 와요. 이 녀석 칭찬했구마. 흠, 이제 살림 잘 되겄네. 임자가 내 칭찬을 다 해준 께로 해가 서쪽에서 돋을라. 용이 피식 웃었다. 눈이 있음 좀 보소. 밑빠진 집새끼를 쳐들어 보이며 강청댁이 남편을 노려본다. 칠성이 댁내같이 이삐고 야물기만 하다면 집새끼만 삼아줄까? 깔신도 지어주지. 팔자에 없는 갓밭이 제 집 되겄소? 맙소사, 내사 백정내하고 사돈 맺기 싫구마. 얼굴이 밝아져서 강청댁은 소리를 질렀다. 사돈 맺을 자식이나 있어야 말이지. 어디 세상 다 살았소? 늙어서 허리뼈가 굳었소? 그리어, 백정이 싫으면 무당 사돈 삼지. 용인은 강청댁의 부하를 돋구었다. 흥, 철천지 한이겄소? 누가 무당년하고 혼인 못하게 했나? 비지를 세차게 한다. 칠성이 버선 등에 흙먼지가 날린다. 오, 이러지 마소. 마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요? 비켜서며 칠성이 또 실실 웃는다. 용이는 닭두마리를 망태 속에 잡아놓고 망태를 어깨에 걸머졌다. 가세! 칠성이는 곰방대를 허리춤에 찌르고 그 역시 딱 파라진 어깨에 집새기 꾸러미를 울러메었다. 이놈의 살림살이 탕탕 뽀사뿌려야지. 이래가지고는 못산다 못살아. 닭판 돈 허탕께 쓰기만 해보제. 앙칼진 강청댁의 목소리를 뒤통수에 들으며 용이는 허참 서천 쇠가 웃겄구마. 내가 언제 돈을 허탕했다고 저럴꼬? 보소, 참비타고 배틀북하고 사오소. 잊으면 안 될끼요. 삽작 밖으로 쫓아나오며 강청댁이 소리를 질렀다. 조선빨도 다 댕겨봐도 저리 강자 심한 여자는 처음 봤다. 칠성이 내뱉었다. 아까 강청댁의 약을 바싹바싹 올려줄 때와는 달리 용이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회갈색으로 변한 들판은 허무하고 황량하다.
햇볕은 포근한 편이었고 논바닥의 괴물은 아직 얼지 않았다. 쭈빗쭈빗한 논뚝에 마른 풀이 논물의 그림자를 내리고 있었다. 달콤한 열매 맛을 못 잊은 도둑 까마귀가 감나무 꼭대기에 앉아 주둥이를 나뭇가지에 문대고 있었으며 농가 울타리 밖에 쌓인 보리 집단 위에 참새들이 모여 앉아 햇볕 맞이를 하고 있었다. 강변길로 나간 두 사나이는 장군들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장길이 늦어진 것을 깨달으며 걸음을 빨리 하는데 뒤에서 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에 가나? 숨을 듬뿍 두어 누덕누덕 기운 누비옷을 입은 윤보는 둥글고 부피 있는 목청을 내질렀다. 장에 가거들랑 미역 한 손 사다 돌아. 돈은 갔다 오면 줄기니. 낚싯대와 다리끼를 든 윤보는 멈추어서 기다리는 용이 가까이 다가와서도 목청을 줄이지 않았다. 돈이 잘할 낀가 모르겠소. 미역은 어디다 쓰려고 그러요? 군부 딱지가 세상에 나온 날이 내일인가 배. 강바람에 그을린 얼굴이 검붉게 번질거린다. 마마 자국은 수포가 컸었던지 여러 개가 모여서 얽혔던지 콩알만큼 널찍널찍하게 베어 험상궂게 보인다. 목은 퉁겁고 길었다. 한창이던 시절에는 장사 소리를 들었고 시름판의 황소는 늘 그의 차지였다니 윤보의 체구는 박달나무같이 탄탄하고 늠름했다. 엉거주춤 서있던 칠성이 나면서부터 군부였으니까 중얼거렸다. 윤보는 곁눈질만 하고 용이에게 까매기같이 잊어부렀더만은 용이 네 장에 가는 걸 본께 생각이 나누마. 갱리에 있다면 모르되 갱리고 자시고 혼자 살면서 무슨 정의 미역국이오. 칠성이 다시 말어리를 꺾으며 이적거렸다. 이놈아 누가 아 선닥하더나 누가 미역국 먹고 싶닥하더나. 이놈아 잘 들어라. 생일이라는 것은 열 달 배 실어서 낳아주신다고 고생한 어매한테 정성 바치는 날이라 말이다. 이것은 불효 막심한 놈은 지 배지 부른 것만 알았지. 이놈아 사람이 사람의 근본을 알고 아가리에 밥 처오느란 말이다. 더 이상 뭐라 한다면 윤보의 주먹이 날아올 판이다. 칠성이도 약질은 아니었지만 외면해버리는 것으로 그친다. 돈이 모자라거든 그만두고. 사오지요. 객이나 낚아놓으소. 용이 선선히 말하며 돌아섰다. 윤보는 흥얼거리며 강둑에서 모래밭으로 내려간다. 꿀값하네. 저 물건 놔놓고도 지혜미가 미역국 퍼먹으실까? 길섭에 침을 뱉고 칠성이는 소매로 입가를 문지른다. 되지 못하게 돌아간 부모는 와들 먹이노? 그 형님 말이야 옳지. 흥, 못난 주제에 천하 장안의 혹을 맹꾸로 날뛰는 꼬라지 베기 싫어서. 생각해보면 인생에 불쌍하지만은 개뿔도 없는 기 큰 소리만 떵떵 치고 그런께 저 나이 해가지고 부평초 같은 신세를 못 면하지. 인형 멋에 사는데 걱정할 것 있나? 하려고만 했으면 기와집도 지어실 끼고 땅도 장만했실 끼고 자네가 생각난 만큼 박복한 사람은 아니다. 용의 말이 못마땅하여 칠성이는 입을 다물었다. 모래실은 바람이 얼굴을 쳤다. 돌을 쌓아 층층이로 올라간 산비탈의 천수답이 계속된다. 섬진강은 굽어져 길견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지곤 했다. 거지 바짓말에 이 베기듯이 산산골골 최판 참판 내 땅 없는 곳이 없는데 장차 누가 다 묵을 낀고. 칠성이 혼자 중얼거렸다. 세상이 하도 바삐 돌아간 게 그런가 상놈들이 날 짓게 그런가. 요새야 양반들도 어디 채통체리든가 상투도 먼지 자르고 서울 양반들은 홀대바지를 입는다 칸께 세도도 다 돼가는가 배. 안 그렇나 용아? 뭐를? 아 그러세 양반인가 소반인가 최참판네 그 나으리 말이다. 용이는 망태를 추스른다. 망태 구멍 사이로 비어져 나온 푸르죽죽한 닭의 벼이 흔들린다. 남산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마을 사람 눈을 뵈서라도 집구석에 죽치고 있을 일이지. 아 그러세 당산에는 와 벌러덩거리고 댕기는지 모르겠더라고. 그 꼴 보니 기집이 새서방하게도 됐더라 그 말이구마. 입정이 와 그리 더럽노? 나라 금상님도 안 보는 데서야 숭본다더라.
우리네 상놈들이사 본시 못 배우신께 예의범절 안 차린다고 무슨 죄가 되나? 상놈은 사람 아니가? 사람의 도리는 상놈 양반 다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라고? 고대 광실에서 계기반찬 씹어뱉는 놈하고 개딱지 같은 오두막에서 부르중 묵는 놈하고 우애 같노? 나보고 묵는다고 내가 자네보다 더 잘 알겄나? 최찬판댁 은덕으로 살면서 헐뜯는 거 아니다. 허허, 허파에 바람 들겄네. 무신 은덕고. 칠성이는 용이 견으로 바싹 얼굴을 돌리며 눈을 깠다. 조상적부터 그댁 땅 붙여먹고 살면서 헐뜯어 쓰겄나? 야야, 성인 군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고방에 쌀이 썩어나는 게 뉘덕고. 흥, 말 한번 해봐라. 머지 않았다. 멀지 않아. 종놈이 상전 기지 뺏는 판국인데. 아, 국모도 머리끄댕이 끌고 가서 개같이 죽이딱 하는데 정승이랑 높은 벼슬아치들도 서울서는 뭘 죽음을 당했다 안 카든가. 또 밀란이 나야. 부질없는 소리. 부질없는 소리라니? 다같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4대 6부가 남만 못해 우리는 평생 등 빠진 적삼에 보리 죽이란 말가? 그리 원통 크든 삼신 할매 보고 물어보라 뭐. 비렁 땅에 뿌린 씨는 비렁 땅에서 자라기 마련이지. 용인은 강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칠성이도 한동안 말이 없다가 한숨을 푹 내쉰다. 그만은 땅대기. 털억지 하나만 뽑아주는 셈쳐도 우리네는 평생 허리끈 끌어놓고 한번 살아볼 낀데. 내 거 아니면 개똥같이 볼 일이지. 재물 많다고 속 편한 것도 아니더마. 깻목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재물이면 육도 벼슬도 한다. 네 그 잘난 소리 마라. 이 치분 날에 멀쩡한 사내놈이 집세기 몇 킬에 다고새끼 몇 마리 짊어지고 우죽우죽 장에 가는 꼴 좀 생각해 보란 말이다. 벼랑간 칠성이는 미친 듯 소리를 지르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한다. 내사 아둑바둑 해볼라노만 뭐 최찬판네도 옛날 옛적 고래적부터 만성 꾸디더나 조상적의 백성들 핏바라 모은 재물 아니가? 흉년에는 보리 한 마리에 논 뺏어서 모은 재물 아니가? 옛적에는 선비들이 이 마을을 지날 때 부채로 얼굴 가리고 최찬판네 고래등 같은 집 외면하고 갔다더라. 돈이 신께 도둑놈도 양반이구나. 돈이 신께 종놈도 마부 부리더라. 죄 안 짓고 어찌 돈을 모으노? 하늘에서 땅덩이가 뚝 떨어지나? 땅에서 금덩이가 솟아오르나? 도리? 사람의 도리? 도리를 지켜서 부자가 되나 양반이 되나? 얼마나 남의 등을 쳐서 간을 꺼내 먹는가? 그 수단에 따라 부자도 되고 양반도 되고. 아, 김평산일 안 보건대? 양반 꼴 좋지. 개다리 출신이긴 해도 양반은 양반 아니가? 그 꼴 좀 보지. 이 마을에서 쓸개 빠진 놈 아니면 그 사람을 양반 대접할 놈 하나도 없다. 와 그렇노? 돈이 없인 게 그렇지. 말이 와 그리 돌아가노? 평산이 그 양반이 도리를 지키기 때문에 재물을 못 잡았다 그 말이가? 재물이 없어 양반 대접 못 받는다 그 말이가?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가난해서 양반 대접 못 받는 게 아니고 도리를 안 지켜서 대접을 못 받는다 싶은데. 용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뭐 그 사람 운이 없어서 얼버무려 놓고. 최찬판네도 이제 망조 들었지? 망조 들어. 내가 그놈의 직구석 종놈한테 뺨따구를 맞아서가 아니라 4대 독자에다 이제는 비리갱이 같은 딸아이 하나님께 절손 아니가? 아무리 삼신당을 매셔봐야 무신 소용 있을라고? 서방님 눈에 흙 들어갔나? 내가 빈말하는 성심나? 다 그럴 까닭이 있지. 내가 모르는 까닭을 자네가 안다? 암, 알고 말고. 그건 구신 탓이다. 칠성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재물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비행이나 악행도 허용될 수 있는 것 같이 말하는가 하면 또 그 악행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젠장, 자손이야 어찌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거꾸러지든 나자빠지든 내 당대에나 한번 소리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결국 자기의 자신만을 위해 잘 사는 수단이면 비록 죄악일지라도 찬양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심사인 모양이다. 젠장,
그 빌어먹을 년에 과부만 급사를 안 맞아심은 그 년에 과부만 등 빠진 적삼에 보리죽 먹는 농사꾼은 되지 않겠다고 칠성이 고향을 등지고 나간 것은 그의 나이 23 전의 일이었다. 몇 해 후 마을로 되돌아온 그는 장가를 들고 자식을 낳고 원치 않았던 농사꾼으로서 고향에 주질러 앉고 말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칠성의 가운데 손가락에 잘려진 것을 두고 뒤에서 쑥덕거렸다. 등짐 장사할 무렵 수절하는 어느 마을 과부를 겁탈하려다 무더러 뜯긴 거라는 것이다. 본인은 손가락 잘린 내력을 말하지 않고 떠돌아 다닐 무렵 어떤 돈 많은 과부하고 정의 통할 판이었는데 그만 과부가 급사하는 바람에 한미천 잡아보려던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이야기는 곧잘했다. 놓친 가오리가 덕성만 하더라고. 이마박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계집주머니 털 생각만 했으니 니놈 앞길도 빤하구나. 칠성의 실망과 자랑 섞인 말을 들으면 의뢰의 윤보는 가자미같이 눈을 흘기며 욕을 했었다. 성미가 천하 태평인 윤보는 웬일인지 칠성이라면 밤중에도 몽둥이 들고 나올 만큼 미워하여 보기만 하면 누런 이빨을 드러내어 욕설을 퍼부었고 주먹질을 하려고 덤벼들었다. 만건의 키가 헌칠한 용인은 망태기를 어깨에 걸친 모습으로 머리에 배수건 동여 메고 손바지에 동저고리 바람인 칠성이는 떡 벌어진 어깨에 집세기 꾸러미를 겁머진 모습으로 어기정 장터로 들어섰다. 와글와글하는 장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죽을 먹고 있던 봉기가 그들을 보고 해죽이 웃는다. 에끼 이 사람들아. 시산이 나을 장간다 카더만은 파장에 통지기 손목 잡아볼랐고 이자 사오나 장바닥에 떨어진 은전주술 낳고 이자오나 비리 오른 강아지 맹크로 꼭두 새벽에 와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네 꼬라지 안 볼라고 이자온다. 와! 형님뻘 나인 봉기에게 공대는커녕 심히 업심 여기는 투로 칠성이는 내뱉는다. 아니 이놈의 자서가 아재 비보고 허참 저놈의 말버르장머리 보게 오냐 한께로 손자가 하랩이 수염 어쩐다 카더만은 다 처리 없이 하는 짓을 샘찬 아재비가 참아야제. 여기는 좀 안 할라나? 죽이 누그름하고 달다. 검버섯이 피어서 얼룩덜룩한 봉기 얼굴에 비굴한 웃음이 떠올랐다. 죽감 네가 낼라나? 봉기 얼굴에서 웃음이 싹 거쳐진다. 나한테 무신 돈이 있다고? 좋다. 그러면 말이다. 네 돈은 없다칸께 그만두고 오늘은 내 돈 좀 받아보자. 칠성이 바싹 다가선다. 돈이 있음사 안 갚아실까? 세상에 내 돈 떼어먹는 놈은 없다. 난생 땡전 한 푼 뗀 일이 없는 내 돈을 그저 묵어? 어린 반푼이나 있는 일이건데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는 뱃속에 든 아이 늙히겄고 농짝이든 괴짝이든 들고 올 수밖에 없구나. 봉기는 죽사발을 놓고 후다닥 일어섰다. 하늘이 났다고 뛰면서 엉성하게 난 수염을 흔들며 네 맘대로? 어? 어림도 없다. 누가 죽는가? 사는가 보자. 바로 눈앞에서 농작을 드러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질렀다. 이들이 다투는 동안 용인은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청암에 사는 사돈벌의 중년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지난 가설에는 전화 없이도 혼살 홀라 였지라오. 그랬는디지 지 애미가 뱅이 나지 않았단가? 살림이란 그저 우환이 없어야 되는 것인디. 비키소 여기가 인혁들 집 마당이 아니란 말이오. 등이 휘게 해물을 짊어진 짐꾼이 박침 잣대기로 사람을 쿡쿡 찌르며 악을 썼다. 아니 말이면 그만인디 사람을 쳐야? 용의 사도는 얼굴이 벌개져서 짐꾼한테 삿대질을 한다. 용의도 거들어서 보소 본께 젊은 사람인데 어른한테 그래 쓰겄소? 바빠 죽겄는데 어른 찾고 아야 차을 쓸 새가 어디 있소? 비좁은 장바닥에서 그란에도 해가 그렁그렁 넘어갈락해서 속이 타 죽겄는 판에. 저런 후레노무 자석 불안께? 짐꾼은 이미 무리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떡 사소 떡! 10월 상달 개피떡 못 사먹음은? 와 이러요. 안 사면 그만이지. 천하 없이 모진 시험시도 소매 밑은 안 나무란다요.
제가 금 떠들고 짓거리고 왕왕거리는 속에 거짓대의 장타령이 어울리고 칠성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발 아래 닭이 든 망태를 내려놓고 용이 혼자 우두커니 서 있다. 떠림이요, 떠림이. 이렇게 싼 물건은 난생 못 봤을기요. 바심은 바닥하소. 몽땅 개값으로 던지고 갈라놓마. 아, 서울 자식놈 찾아 갈라놓마. 누구든지 몽땅 가지면 수 터지요. 개값이요, 개값. 깡마른 늙은이가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여름이면 뜨거운 자갈길을 신발 벗고 가던 박물 장소였다. 겨울이면 해장국 한 그릇에 찬밥 한 덩이 말아먹고 주막집 처마 밑에서 해 뜨는 하늘을 바라보던 늙은이. 이 장에서 저 장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떠돌아다니면서 지난해에도 그랬었고 그 전에도 아마 10년 전에도 그랬으리라. 이윽고 파장에 어수선한 바람이 인다. 파장 무렵에 용이는 장돌뱅이한테 닭을 팔아치웠다. 윤보가 부탁한 미역 한 갈피를 사고 강청댁이 말한 참빗과 배틀북을 사들었다. 일 다 봤나? 칠성이 불쑥 나타나 물었다. 자네는? 인지 있어? 내사 벌써 끝났구마. 그는 자루 없는 낙과 괭이를 새끼에 묶어 들고 있었다. 대장간에서 갓 나온 것 같은 푸른 빛깔의 쇠붙이는 아마 명년 여름쯤 산비탈에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쯤 이룩할 것이다. 칠성이는 간 고등어 한 손도 함께 들고 있었다. 그들은 장터에서 빠져나와 삼거리의 주막으로 들어간다. 참판님 댁 마님께서는 안녕하시오? 주모월선이 물었다. 여자의 눈은 용의 어깨 넘어 말리나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여전하시구마 하고 대꾸한다. 월선이는 눈길을 걷고 술판에 행주질을 한다. 내리깐 눈이 조는 듯 보였다. 술판 앞에 앉은 칠성이는 싱겁게 웃었다. 용이는 성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장돌뱅이 풍에 중년 사내가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새 손님을 위해 월선이 내놓은 안주를 힐끔 쳐다본다. 봉수놈에도 별일 없겠지요? 또 물었다. 아따, 올 때마다 꼬박꼬박 물어도 쌓는다. 칠성이 말에 이어 애기씨 때문에 애 먹는 값도 많은 용이 대꾸했다. 사람들은 어미같이 무당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질 않아서 월선이는 가끔가다 넋이 빠진 꼴이 된다고들 했다. 안주 접시를 말끔하게 비운 중년 사내는 술이 묻은 수염을 문지르고 코를 만지고 별일도 없는 것 같은데 우물쩍거리더니 겨우 떠날 채비를 하며 일어섰다. 요담 장날에 새 먹었네. 이거 염치 없어서 웃자노? 헤헤. 입을 벌리고 힘없이 웃다가 얼른 떠나지도 못하고 방바닥에 떨어진 것도 없는 성 싶은데 찾는 신용을 한다. 밤낮 다음에 하면 어쩔기요? 밀린 것도 수월찬을 낀데. 했으나 월선이는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는 눈치였다. 술을 마시다 말고 용이 사내를 빤히 쏘아본다. 요담 장날에는 시상 없이도 객주집에서 돈만 받아내면. 중년 사내는 슬금슬금 주막에서 빠져나갔다. 어디 흙파다 장사하나? 받을 건 따지고 받아야지. 용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없는 걸 어쩌겠소? 저런 걸 두고 하는 말이지.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용이 못내 마땅찮아하니까 칠성이도 덩달아서 방 박암서 똥 싸더라고. 사람이 물러서 그런기다. 바싹 치키 들어야지 했다. 가세. 어느새 날이 저물었네. 그들이 신발을 신고 나서려 할 때 월선이는 다시 물었다. 참판님 댁 서방님은 좀 어떠시오? 노상 그러시지. 그들은 나루터에서 올라가는 장배에 올랐다. 장배는 강구를 등지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사방에 어둠이 밀려오는가 했더니 어느새 둥근 달이 강물 위로 둥실 떠오른다. 그년 술청에 늘어붙어 있겠구나. 못 산다 못 살아. 잘난 남자를 지아비로 삼은 강청댁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여자였다. 질투는 이 여자에게 영원한 어파였으며 사나이의 발목을 묶어둘 만한 핏줄 하나가 없었다는 것도 노상 불붙는 질투의 기름이었던 성싶다. 강청댁은 여자라면 모조리 용의를 노리는 요물쯤으로 생각했었고 병적인 적개감 때문에
마을에서도 외로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까지 뜬 제 집. 월선을 두고 내뱉었으나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나는 새가 아닌 다음에야 용이와 월선이 만나서 정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 잠시 동안 주막에 들르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는 강청댁으로서는 장날이야말로 원수일밖에 없다. 옛날 강청댁이 용이에게 시집오기 전 용이와 월선이 헤어진 사연을 강청댁은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던 것이다. 마을의 말 좋아하는 아낙들에게서 뭐 살기 있다고 장애는가요? 핑계가 좋지. 장날만 되면 그놈의 구신이 불러내는가 환장한다니까. 안달복달하지만 그런다고 장에 안 갈 용의는 아니었다. 그년 개눈 같은 눈깔 멋이 좋다고. 겨우 삽작에서 떠난 강정댁은 관솔불을 켜놓고 저녁을 짓기 시작한다. 간에 천불이 난다. 사람 기다리기 못하겠네. 강정댁은 보리밭 한 그릇과 아침에 먹다 남은 된장 뚝배기, 짜고 맵기만 한 김치 한 보시기를 상에 올려 방으로 들어간다. 마치 용이가 아랫목에서 저녁을 기다리고 앉아있기라도 하듯 밥상을 맺히듯 놓았다. 간에 천불이 나서 못 살겠다. 와서 퍼먹든가 말든가. 내가 아나? 이놈의 살림살이 탕탕 뽀사뿌리고 내가 머리 깎고 중이 되든가 해야지. 집을 나선 강정댁은 텅 비어있는 치마밭을 지나 두만네 집으로 간다. 소나 아들은 말짱 복장이 시커멓지. 남이 제 집이라 하면 도구에 치매만 둘러도 미친다 카이. 질성이 댕내같이 야물고 이쁘면은 집세기만 삼아줄까 깔진도 지어주지 하던 용의 말이 생각났다. 소나 아들이란 말짱 하는데 웅덩이였던가 강정댁의 한쪽 발에 푹 빠지면서 나머지 한쪽 발이 허공에 뜨는 동시 밑빠진 집세기 한 짝이 저만큼 나가 떨어진다. 소나 아들이란 말짱 도둑놈 복장이라 카이. 그는 벗겨진 집세기 한 짝을 찾아 신고 다시 까치 걸음을 바쁘게 떼놓는다. 흥! 이쁘고 야물면 뭐하노? 환양기 있는 재집년이 부모 재상 받들 낀가? 강정댁은 돌 하나를 주어 팽나무 둘레에 쌓인 돌무덤 위에 얹고 손을 모아 수없이 절을 한다. 영특하신 목신님네 소원성치 비나이다. 자식 하나 점지하소서. 경건한 기원은 그러나 발길을 돌리는 순간부터 강정댁의 마음은 원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두만네 집에 들어섰을 때 우리 아내 돼지가 코를 불었다. 우 짖으며 개가 쫓아나왔다. 복실아 나다 나. 개를 쫓고 한 손으로 마룻바닥을 짚으며 마루에 올라간 강정댁. 일이 우찌됐는고 모르겠네 성님. 방문이 안에서 털커덕 열렸다. 등잔불 아래 아낙들이 옹기종기 앉아있었다. 두만내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서 오니라 동생아. 할 일 없이 바빠서. 일은 끝났소? 방 안으로 들어간 강정댁이 방문을 닫았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아낙들의 얼굴도 흔들린다. 일찍이 오네. 꼭두 새벽에 오니라고 욕본다. 새벽달 보자고 초저녁부터 오나? 한마디씩 핀잔이 날아왔다. 두만네 시어머니의 수의 짓는 날이었던 것이다. 일은 다 끝난 모양으로 야무내만 벽을 비스듬히 등지고 앉아서 과식한 탓인지 가슴 밑을 주무르고 있을 뿐 아낙들은 모두 입을 모으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강청댁은 옆구리를 극적이며 그들 사이를 가르고 들어앉는다. 방이 참 따습네요. 점심하고 저녁 했더만은 방이 짤짤 끌래. 두만내는 강청댁을 섭섭하게 대하지 않았다. 뻔히 알면서 못 와보았구마. 할 일 없이 와 그리 바쁜지. 강청댁 속을 내가 알지. 오늘이 장날 아니가. 온종일 속개나 탔을 끼다. 바가지는 몇 개나 뽀샀노? 과부 막달래가 약을 올렸다. 그까지 뜬 제 집 무당년을 두고 내가 새 볼성 싶은가? 빌어먹을 재집년 밤새도록 두드린 징짝 같은 낯짝 해가지고 소나도 없는 년이 그런 일이락 하면 바지 한 가랭이에 두 다리 넣고 나선다 카이 하며 강청댁은 속으로 욕지거리를 한다. 어메가 무당이지 월선이가 어디 무당이건데? 애미가 무당이면 딸년도 무당이지. 우리 새끼 물로 가지 어디로 갈꼬? 강청댁의 눈꼬리가 바싹 치올라간다. 이 사람들아 시비 나겄다. 아서라 강청댁 국시 묵을라나?
두만 내가 말린다. 있으면 주소. 밤참 했구마. 염치도 좋다. 바늘 실 간대도 모르고 국실 묵어. 칠성이 안악 입이 내가 오금을 박는다. 이쁘고 야물고 하는 바람에 방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외면해버린 이민애였다. 이민애, 네가 와 배가 아프노? 조금은 아기도 있었겠지만 늘 하는 말투였는데 강청댁은 이민의 말을 골고 들며 무섭게 다그친 것이다. 너가 미량식 성님네 집에 갖다 맡겨서 그거 축날까봐 그러나? 아니면 성님네 집에 도지빚 받아낼 기라도 있어서 그러나? 아니, 무신 쇳뺄 말을 했다고 이러노? 장에 가서 매맞고 집에 와서 재집친다 카더만은? 부엌으로 나간 두만네 대신 제일 연장인 하만댁이 말렸다. 좋은 일 끝에 싸움 안 하는 법이니라. 이민애와 막달래는 서로 눈짓을 하며 입을 비죽거린다. 야문애는 트림을 하며 가슴 밑만 쓰다듬고 있었다. 강청댁이 이민애를 싫어한 만큼 평소 이민애 역시 강청댁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28살의 강청댁보다 3살이나 아래인 이민애가 강청댁에게 공대하지 않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이민애는 매우 건강하고 이쁘게 생긴 여자였다. 눈에 띄게 배는 불렀으나 겨울철이어서 그런지 피부는 휘고 윤기가 흘러 임신부 같지가 않았다. 그 자신 자기 용모의 자만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말할 것 없고 마을 사람들도 이민의 인물을 마을에서는 제일로 치는데 객말이 없는 것 같았다. 강정댁은 두만내가 말하다 주는 국수를 훌훌 소리내며 먹는데 을씨년스럽게 보인다. 성님은 배틀 맺지? 말을 하다 말고 두만내는 앞을 싸했다. 막달레한테 물어본다는 것이 아웅다웅하는 바람에 실수다. 하만댁은 어리둥절해서 배틀이야 1년 12달 매는 거고 우리 거라면 아직 미영씨도 아사두지 않았네. 그럴끼요? 미영은 많이 거뒀소? 실 자노? 참말이지 동지서 딸 삼배 잔뱅이를 입었음 입었지. 그놈의 쐐기 소리 듣기 싫지. 가슴 밑을 쓸고 있던 야문애가 화제에 끼어들었다. 누가 아니래? 이민애가 맞장구를 쳤다. 하만댁은 오늘 밤도 집에 돌아가면 새벽닭이 올 때까지 배를 잘 것이다. 길쌈 품을 드는 그의 신세는 여간한 기적이 없고서는 면하기 어려우리라. 칠성이는 계다리 출신이라 했으나 영락한 양반인 김평사는 하만댁의 남편이었고 지금은 시정잡배 못지않게 타락된 인간이었다. 낡아빠진 옷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방 안에 어느 누구보다 단정한 모습의 하만댁은 김평산이 낳고 난 중인계급 출신인데 무서운 가난과 남편의 포악을 견뎌내는 끈질긴 힘은 아마도 양반이라는 그 권위를 떠받들고 견뎌야 하는 거기서 생겨난 힘이 아니었던지 하만댁은 나이보다 늙어 보였으며 깻잎같이 좁다란 얼굴은 항상 병적인 홍조를 띠고 있었다. 그는 이마에 배어난 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두만내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는 못 갔지? 못 가십니다. 뭐 말이요? 막달래가 물었다. 오늘이 보름인데 못 갔구마. 아, 바우알베. 뭐 성님 안 가면 어떨까 봐요. 늙고 꼬부라져도 할 몸이 이신께. 두만네 자네들하고는 촌수가 가까운가? 하만댁이 물었다. 팔촌이 넘어실기요. 돌아가신 시아버니하고 팔촌이었다니께. 한 정기에서 팔촌 나더라고 촌수 멀어지는 것도 잠시니라. 그러면 부치라고는 자네들 뿐인가? 먼 일가사 더러 있겄지만은 제남 제북으로 모두 갈리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자식이 없으니. 초하루에는 두만 아베가 참여했는데 나를 봤다 보니께 오늘하고 겹치노마요. 하기는 한 다리가 천리라고 인혁일 놔두고 참리하겄나? 자네 시험씨는 자식든 덕분에 자식이라고 할 짓 다 하는 건 아니더라만. 참판님 댁의 아짐에도 수의야 해놨지요. 말이 노비지 마님께서는 그 양주를 믿고 사시으니께 아저씨도 그럴 때 돌아가시지만 않으심은 복이 없어서 무슨 경황이 있었겠나 그 난리가 벌어졌는데. 그랬지요. 그날 밤에 초상이 나신께
살다가 별 희한한 일을 다 보지. 소방 없는 나 같은 년도 보리죽 두 끼 먹고 자식 새끼 거나리고 살아가는데 대가땡 며느리가 종놈하고 미쳐나시니? 띵짠의 심지를 두드던 두만내는 막달레이 투가 마땅치 않아서인지 눈살을 찌푸리며 세상 일이 어디 인력으로 되든가 본시 내외간의 사이가 나빴던가요? 이민애가 물었다. 금실이 좋지는 않았던 갑더라. 성님은 잘 아시는구마요. 그럼은 죽은 사람하고도 금실이 나빴소? 돌아가신 아씨하고는 두 날비둘기 거치 의가 좋았지. 원체 나이가 어리서 아씨가 14살 서방님이 13살 적에 혼인해신께 인물이 좋았던가요? 그러기 옛말에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더라고. 덕기는 있었지만은 잘난 인물은 아니었지. 별당 아씨하고는 비할 바도 못되고 12년을 사시다가 혈육 하나 없이 살아 계심은 내 나이 또래나 될 기다. 그러니까 이번 애기씨 어마님하고는 나이 차가 많이 지겄네요. 그렇지. 23인가 그러니까 서방님하고 10여 세나 차가 지지. 새파랗구마. 그러나저러나 불쌍한 거는 구천이네. 맞아 죽었다 하든가. 이민의 입에서 구천 이름이 나오자마자 국수를 먹고 있던 강청댁이 남의 소나와 불쌍한 건 뭐 있노? 이민애는 정이 많아 탈이더라. 제 집이 정이 많으면 소나한테 꼬리치는 법이고 파괴 망신하게 매련이라. 별 소리를 다 듣는다. 그래 내가 정이 많아서 어떤 놈을 흘렸다 말가? 얼굴이 벌개져서 대어든다. 이치가 그렇다 그 말이지. 그렇다니? 별당 아신가 그 여자 말인데 네가 와 야단코? 제 집이 인물이 매끄러움하면 그것도 죄라니께? 인물 좋은 제 집치고 소나 안 망치는 거 봤나? 쌈이 될 뻔했다. 그러나 구천이 화제가 워낙 흥미있는 것이어서 안악들이 제가끔 왈가왈부하는 바람에 이민애와 강청댁의 팽팽해진 감정은 뒷전에 밀리고 만 것이다. 안악들은 구천이 맞아 죽었느니 그게 아니고 코를 잘렸느니 그게 아니고 귀가 잘린 데다 삭발을 당했느니 귀신같이 여자를 데리고 달아났느니 달아난 뒤 비로소 집안이 발칵 뒤집혔느니 제가끔 상상한 대로 혹은 주어들은 뜬 소문을 토대로 직결화되는 것이었다. 둠만네만은 상전댁에 누를 끼칠까 보아 조심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이네들보다 조금은 더 정확한 내막을 알고 있었으나 구천이도 그냥 상사람은 아니라 카드만은 무주 구천동 암자에서 글공부를 했다 하기도 하고 강청댁한테 수모를 담응했음에도 이민애의 관심은 여전히 구천이에게 있었다. 비어버린 국수대접을 운목에 밀어붙인 강청댁은 끈덕지게도 다시 시비를 걸어왔다. 글공부는 무슨 놈의 글공부? 절에서 젊었음 살아다 카던데 죽은 자식 고추 만지더라고. 지금 이 마당에 글공부했으면 뭐하고 안 했으면 뭐하노? 안악들 생각에도 하는 짓이 과하다 싶었던지 상대하지 말라는 듯 이민애에게 눈짓들을 했다. 야문에는 무신 내력이 있기는 있는 사람인데 뭐 동학당 했다는 말도 있고 이번에는 구천이 근본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지레 짐작과 뜬 소문을 미천 삼아 이야기는 자꾸 불어나기만 했다. 서울 어느 대가댁의 서출이라느니 어느 고을 원님한테 수청을 든 기생몸에서 난 자식이라느니 인물이 그만하고 사대가 분명한데 그냥 상 사람이겠느냐? 잘한 짓이라 할 수는 없으나 있을 수는 있는 일 아니겠느냐? 가문도 좋고 재물도 좋기야 하지만은 여자치고 여간한 주모 없이는 선골품 같은 남자가 명을 떼어놓고 덤비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겠느냐? 새파란 나이에 말이 서방이지. 지척이 두고 딸 하나 낳은 뒤로는 말리성을 쌓고 살았다니 그럴 수도 있겠고 서방님만 하더라도 안 그렇든가? 우리네 눈에도 그 양반 어디 볼 구석이 있으며 버마제비처럼 옷이 걸어갔지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더냐? 그 양반 눈을 보면 독사가 풀숲을 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들어 등골이 오싹해지고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나 눈은 마찬가지인데 젊고 양귀비 같은 여자가 팔자 한탄인들 얼마나 했겠느냐. 여자란
아이 낳을 시기가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다 카더라마는 야문의 말에 과부 막달레는 얼굴 넓이에 비하여 작은 그 눈을 깜빡거린다. 이야기가 별당아씨에 대한 동정으로 기울어지자 이민애와 강정댁은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이때만은 서로 으르렁거리던 것을 잊고 동성에게 무자비한 점에서 일치한다. 이민애는 별당아씨가 꼬리를 쳤기 때문에 죄 없는 구천이가 당했으니 죽일 년이라 역설했으며 강정댁은 어떤 일이 있다 하여도 설령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는 안이 있더라도 한 번 맺은 부부의 인연은 풀 수 없는 것이니 여자 편이 100번 나쁘다는 것이다. 그것에는 남편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방패의 기분이 있었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씨암딱같이 매초로만 이민애에 대한 엄포도 있었다. 사주는 속이도 팔자는 못 속이더라고. 그거 다 전생에 업 아니겠나? 더 이상 이야기가 깊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두만네의 말이다. 하만댁은 팔짱을 끼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침을 삼켰다. 이렇게 허들을 때면 하만댁 입에서는 긴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옛적에 어느 재산가의 사기장수가 하룻밤을 묵어갔더라네. 그런데 다음날 사기장수가 떠난 뒤 재상 부인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지. 사기장수를 따라 도망을 친 거지. 재상은 망신스럽기도 했으나 그보다 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시금을 전폐하고 궁리를 해봤으나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재상가 부인이 사기장수를 따라간 연유를 알 길이 없었더란다. 그래서 재상은 벼슬을 내어놓고 부인을 찾아 그 연유나 알아보아야겠다고 팔도 방랑길을 떠났는데 어느 날 깊은 산골에 이르러 해는 떨어지고 길은 더 갈 수 없고 해서 마침 외딴 수수대 움막집을 찾아 들어갔더란다.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아낙 하나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데 이게 웬일일까? 바로 그 아낙이 재상의 부인이 아니었겠나? 하도 기가 차서 재상의 부인 고개를 두어 나를 모르겠소? 하고 말하니까 부인은 얼굴을 숙인 채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하겠느냐? 다 인연이 한 짓이라 아무 말씀 마시고 돌아가달라고 대답을 하더란다. 그래? 그 연놈을 가만히 두었는가요? 강청댁이 티를 넣었다. 이 얘기나 들어라. 그래 수수대 움막집을 하직하고 나선 재상은 그 곱던 손이 갈고리가 되고 옷은 살만 가렸다 뿐이지 남루하기가 거롱뱅이 꼴이오. 재상댁에서는 말도 못 먹는 험한 음식을 마다않고 화전을 일구어서 사는 부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는데 재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부인의 팔자 인연을 되새겨 생각해 보았더란다. 집에 돌아온 재상은 전생록을 펼쳐보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데 전생록의 재상은 중이었고 사기장수는 곰이었고 부인은 이더라네. 저런! 어느 날 중이 산길을 가다가 제 몸에서 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살생을 못하는 중은 잡은 이를 어쩔까 망설이는 판에 마침 죽어 자빠진 곰 한 마리가 있어서 거기다 이를 버리고 길을 떠났다는 거지. 그러니 인연이라는 것도 그렇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모두 전생에서 마련된 건 아니겠나? 아낙들은 멍해서 하만댁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꼬? 그런 눈들이었다. 엄마? 개짖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미가? 이민애는 방문을 열고 내다본다. 아베가 왔는데. 왔나? 가자. 이민애는 부름배를 쌓은듯 일어섰다. 아베가 간개기 사갖고 왔다. 간개기 사왔다고? 성님, 나 먼지 가요. 이민애가 나간 뒤 강청댁은 안 가나? 막달레가 놀려댔다. 왓심 왓지. 누가 이민애 같을까봐? 저녁 체리놓고 왓심께 퍼묻겄지. 저놈의 버르장머리 보게. 하만댁이 혀를 찬다. 기생 천년 맹크로 내사 서방 보비우 못하요. 여염집 지엄이가 서방 왓심 왓지 걸신 들었다고 쫓아가. 시끄럽다. 니도 성질 좀 사꾸고 살아라. 두만내가 나무란다. 강청댁 얼굴에는 완연히 화색이 돌아와 있었다. 들판에서 노는 짐승을 몰아 우리 속에 가두고 난 뒤 안심한 목동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 것처럼 강청댁은 이제부터 마음 놓고 마을 온 재미를 누릴 차례였다.
그들은 최참판댁의 자손이 귀한 내력 이야기를 두만내에게 들으면서 날고구마를 깎아먹다가 밤이 깊어서 제가끔 집으로 돌아갔다. 강청댁의 집에 돌아왔을 때 용인은 목침을 베고 누워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앉아요. 용인은 당황하여 일어나 앉더니 곰방대를 찾는다. 두만내가 수의 짓는다고 해서 거기 갔다 오요. 수의? 도망든 시험시 수의 말이요. 두만아베는 알뜰하고 부지런해서 할 짓 다 하노마. 할 짓 다 하고 싶어도 집안에 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임자 수이나 한다면 모를까? 용이 담뱃불을 붙인다. 그렇기도 하겠소? 나 죽는 날만 고대하소? 그래야 깔진 지어줄 년이 생길 거 아니오? 임자도 부지런히 길삼하라고. 그러면 내가 임자 죽으면 수이 비어 묻혀줄 것이니? 흥! 비양치누마? 수이 지었다 칸께 두만내가 길삼해서 수이 지은 줄 아는가? 금쪽 같은 돈 주고 장에 가서 삼백 끊어다가 했답디다. 담배를 빨면서 강청댁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용이는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